자, 그다음 관계대명사와 접속사 that가 나온다. 자, 예문 보세요. Have you read the book that I lent to you? I lent에 내가 빌려줬는데 무엇을? 앞에 있는 선행사 the book. 그거를 lent 뒤에 목적어 자리에 대니까 딱 맞지? 그러면 관계대명사. 근데 밑에 보니까 that the officer was sent to the hospital. 그 장교가 병원에 보내졌다라는 것이 was certain. 주어가 너무 길지? 이럴 땐 it was certain that the officer was sent to the hospital. 이렇게 바뀌겠지. 형님, 자, 그걸 좀더 예문들을 준게 그래마 1, 그래마 2의 관계대명사 what, 그리고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자, 첫 문장, what makes a great hamburger? 훌륭한 햄버거를 만들어주는 것은 is the right seasoning and lots of onions. 올바른, 즉 적절한 양념과 많은 양파이다. 자, why we have to do this today? 오늘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는 is what I want to know. 내가 알고 싶은 것이다. Mr. Lopez takes what his students say very seriously. 로페즈 씨는 그의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I always paid attention to what teacher said in class. 나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에 항상 집중을 했다. 자, 공통점을 찾아봐. 주목보의 역할 두개다 찾아봐야 돼. 첫 문장, makes의 주어, is의 주어. 됐냐? 자, 두 번째 문장은 뭐에 뭐 뭐에 뭐 is 뒤에 보어 I want to know에 목적어 비어 있는 거두 개 찾아야 돼. 해석 거슬러 하면서 세 번째는 뭐에 뭐 takes에 목적어 또 하나 say에 목적어 잘 찾은 거야. 자, 네 번째는 뭐에 뭐 전치사 to에 목적어 said에 목적어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관계대명사 와트는 아주 쉽게 풀수 있어. 아니,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은 anything that is broken. 첫 번째 와트하고 다른 건 anything이라는 선행사가 있다는 얘기지. 깨진 것은 어떤 것이든 needs our immediate attention. 우리의 즉각적인 그지 주의를 요한다. 두 번째는 George and Janet hosted a party that I will never forget. A party 선행사였지. 내가 결코 잊지 못할 파티를 개최해줬다. 자, B로 가보시죠. B로. 복합 관계대명사 나오네. 잘 봐라. 복합 관계대명사 뒤에 또 다뤄지겠지만, 이번엔 또 what하고 why에 관한 얘기를 하네. what는 뭐라고? 선행사가 the thing이나 the things 이렇게 합쳐지는 때. 관계대명사랑 선행사랑 합친 거지. 맞지? 그러면 whatever도 뭐랑 똑같아? whatever도 이렇게 바뀔 때, anything that 이렇게 바뀔 때는 선행사의 범위가 좀더 많다는 거야. 알겠니? 얘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야. 이름하여 복합 관계대명사. 복합이라는 말 안에 선행사가 모든 종류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인쇄기에 프린트만 되는 게 아니라 스캐너도 되고 복사도 되고 이런 걸 복합기라 그러지? 그런 거야. 선행사는 다 되는 거야. 다. 전부 다. 알겠니? 다만 차이가 있다면 왓절은 명사절로 쓰여. 복합관계대명사절 얘도 명사절로 쓰여. 그런데 하나 더? 얘는 뭐로 쓰여? 양보의 부사절로도 쓰여. 요렇게 바뀔 때는 명사절인데 양보의 부사절일 땐 no matter what으로 가는 거야. 봐봐. Whatever you say, 네가 말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뭐야? is true. 사실이다. 이렇게 주어 자리에 가 있으면 주목보 자리니까 명사절이야. 네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뭐든지. 이거는 주어 자리니까. 그럼 얘는 whatever you say, 네가 뭐가 뭐라 말하든 I don't trust you.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여기님? 예.
이때는 문장에서 필요한 게 없어. 얘는 그러면 양보의 부사절이야. 다만 중요한 건 양보의 부사절이 나왔다는 건 뒤에 요지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나온다는 걸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문법 배우는 걸 독해서 잘 활용해 써야지. 오케이? 보세요, 책에. 뭐라 나와? Whatever you are thinking about me. 네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면 뭐든지 is wrong. 틀렸어. 주어 자리지. 이럴 땐 anything that. 밑에 거 볼래? Whatever the cost is. 비용이 뭐가 됐더라도, 즉 비용이 얼마가 됐다 하더라도 The old tower must be saved. 그 옛날 탑은 구조되어야 한다. 됐니? 양보의 부사절과 명사절로 같이 쓰이는 것과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와 접속사 that. 자, 관계대명사 what와 접속사 that. 아까 대답들을 아주 잘했지, 그지? 접속사 that, be는 완전, what, be는 불완전. 근데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하지 않았던 게 딱 하나 있는데 이걸 누가 맞추나 못 맞추나 보자.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을 드는 거야. 그지? 자, 데트의 정체. 1번 관계대명사, 2번 접속사, 3번 관계부사. 세 개만 하자.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 드는 거야. 1번 막 이따위로 드는 거 없고. 오케이?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네 개로 봐줘. 지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박수영 선생님 반까지 3학년이라도 돼서 가지. 어? 빨리 하나 둘 셋 손가락. 1, 하나, 2, 둘, 셋. 뭐냐? 왜 손가락들 안 걸어? 1, 2, 2, 2, 2, 1. 1 아니면 2야? 1이라고? 빨리 들어봐. 야, 이게 관계라고? 들어볼래? 맞네. 그치. 이게 관계라고? 그러는 사이에 시험에서 틀리는 거지. 지금 틀려야지 안 들고 있는 사람은 또 시험에서 틀린다. 왜? 엿을 덕지덕지 붙어놓은 함정이 있는 문제거든. 명사가 있어, 그지? 추상명사가. 여기다 뭐 넣으면 더 리얼한 줄 아니? 이렇게 넣으면. 아, 더 팩트 돼? 동격의 접속사! 그지? 이거거든. 일부러 함정을 파는 거야, 출제 선생님이. 왜?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야 되는데, 너에게 뭘 말해줬는지가 없지. 근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되지. 이건 관계대명사였던 거야. 1번이었어요. 이것만 알아보면 걱정을 안 하는데 이걸 안 알아보고 이를 자신 있게 들었던 친구들은 다음에 혹시 네 교과서 핵심 어법이 관계대명사 단원이거나 동격 단원일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 선생님이 이걸 기억하겠니? 니들이 하도 많이 틀려왔으니까. 알겠니? 그거 잘 기억해. 자, 그래마 2 예문 보세요. Your opinion is what really matters to us the most. 너의 의견이 우리에게 가장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Is의 보어자리, matters의 주어자리. 자, No one can tell me what I should do about this problem. 아무도 나에게 내가 이 문제에 대해 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없다. Tell me의 직접 목적어, I should do의 목적어. 다 what가 하는 거지. 자, 세 번째, My opinion is that 내 의견은 that 이하이다. School age children,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need adequate sleep, 충분한 수면을 필요로 한다고. 니들 수면 부족하지. 아, 선생님이 원래는 어제지. 원래는 어제 아침 일찍 야구해준다고 6시 반에 일어나자고 했는데 내가 5시 반에 일어났어. 다시 잠들었더니 나중에 학교 갈 때가 됐더라고, 개학일. 그랬더니 이제 어제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랬나 보지? 아빠 좀 일찍 재워. 그래서 내가 어제 퇴근하고 밥 먹고 씻고 딱 하니까 12시. 선생님 보통 2시에 자거든. 최소 2시. 좀 더 있으면 3, 4시 자는데 2시에 자야 되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그래 진짜 중요한 걸 내 약속을 어겼구나. 그래서 잤어. 12시가 됐는데 잘라 그러니까 잠이 와야지.
그 잠 박사님한테 배운 478 호흡법을 써가면서 막 전전긍긍해서 4초간 들이마시면서 7초간 참고 8초간 내뱉고 이거를 한 300번, 400번쯤 했나봐. 그랬더니 어느새 2시가 돼버렸더라고. 다만 눈을 감은 채로 눈은 안 떴어. 그랬더니 피곤은 덜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한 6시쯤 일어나서 야구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푸시업도 했어. 푸시업. 학교 가는 애들한테 운동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 더 피곤할 줄 알았는데 덜 피곤해. 운동해라. 학교 가느라고 피곤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한 30분만 좀 일찍 일어나서 엄마든 아빠든 손에 손 잡고 앞에 동네 앞에 산책을 다녀오든 운동해봐. 좋을 것 같아. 뭐 이깐디 건강해야 뭐든 다 하는 거지. 그치? 자, 뭐 또 페널티 킥이야. 9시 시작이라며 8시잖아, 자식아. 개발 아니야, 개발. 아, 네가 축구 대표라 그랬나? 동북구에? 대출 잘해요. 좀 하게 생겼는데. 선생님도 옛날에 축구 선수였어. 초등학교, 중학교 잠깐 건너뛰고 대학교 때. 근데 윙이었지 난. 그 좀 빠르게 뛰는 것 빼고는 축구에 뭐 이렇게 드리블을 잘하는 정도는 아니었어. 자, 밑에 대빨이 충분한 수면. 두 번째 의문. That volunteering can bring wonders is seen in many places. 이것도 대절이 너무 기니까 It is seen in many places that 하고 돌리겠지, 가주어 진주어로. 이제 자원봉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장소에서 관찰된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관용적인 표현 봐라, 얘들아. What is called, what we call, 그러면 소위, 이른바, 이건 수거처럼 기억하시고요. What is better, 더 좋은 것은. What is worse, 설상가상, 즉 더 안 좋은 것은. 자, 그 다음 게 최근 2017 수능에 나왔던 표현이야. 뭐가? What 주어 is. 괜히 뭐 is가 됐던 are가 됐던 또는 has가 됐던 have가 됐던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치? is는 존재. 그치? 아니면 인격, 인품. 이건 뭐? 이거는 재산. 글쎄 뭐 가족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데 거의 본 적은 없고 아무튼 2017 수능에 나왔었어. 알겠니? 너희들의 부모들이 과거에 어땠었는지 그럴 때 어땠었는지 했는데 how랑 같이 나오니까 다들 how로 속아 넘어갔어. 그리고 출제위원이 내가 볼 땐 연먹인 거야. 과거에 그랬으면 used to be를 써야지 나쁜 놈. 어떻게든 틀리게 하려고 엿을 막 붙여놔. 또 그 좋다고 막 핥아먹지. 그치? 그런 거에 안 걸리려면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지. 알겠니? 잘 나와. 기억해놔. 더 중요한 게 나와. 독해에서 배우는 거. A is to be, what is to be. A가 B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지? C가 D와의 관계와 같다. 여기에 what나 거기는 없지만 as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얘들아, 얘가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야. 그럼 뭐다? 메인 아이디어. 대학에 잘 들어가고 싶거든. 이게 답이야. Reading is to the mind. What food is to the body. 음식이 없으면 신체가 기능을 못하지. 음식이 없으면 신체가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독서를 하지 않으면 정신이 기능을 못해. 수능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네가 그 과목 관련된 거, 네가 관심 있는 거, 그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야. 그게 분명 티가 날 거고. 나온다고. 생활기록부에 써야 되는 내용이나 아무튼가. 됐냐? 뭐 밑에 예문 보면은 뭐 그냥 Energy is the most essential part of what is called genius. 아, 에너지는 소위 천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I am charmed by what she is. 나는 그녀의 이제 됨됨이에 매혹되었다. Not by what she has. 그녀의 재산에 매혹된 것이 아니라. 자, 넘겨보세요. 120페이지.
자, 1번 차례대로 거꾸로 들어볼까? 찬이야, 1번 I'm afraid. What? I'm afraid of what? You don't understand. 뒤는? What? What? 둘 다 what? 네. 어, 그럼 앞에 I'm afraid of what 할 땐 왜 what을 쓴 거야? 앞에 선행사 없어서. 선행사가 없어서? 어, 그럴만하죠. 단순하게 보면 잘했어. 근데 애석하게도 접속사 대. 이 that는 접속사야. 보통 because라고 하면 좋겠는데 네이티브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I'm afraid that, 유감스럽다, 이렇게 감정 나올 때. I'm pleased that, 나는 기쁘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알겠니? 이 because의 개념의 that야. 몰아서 유감스럽다, 네가 이해하지 못해서. 무엇을? What I said. 이건 잘했지. Understand의 목적어도 없고 I said의 목적어도 없으니까. 잘 봐도 틀린 거는 아, 내가 무조건 선행사 없다고 관계대명사로만 생각했구나.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확인하려면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각인하면 되잖아. 자, 2번에 동역이. 네. The reason why he was late was that he got up too late. 그죠? 그가 지각한 이유는 그가 너무 늦게 일어났다. 자, 여기서 3번. Many people believe that you can do anything if you try.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네가 시도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 4번에 지훈이. Our choice will have to be 어? Whatever is the least expensive. Whatever는 to be의 보어와 is의 주어지. 그래서 anything that. 아, 우리의 선택은 가장 비용이 적게 나가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래야 할 것이다. 자, 5번에 인선이. She will describe Venice each photograph. What is happening? 그녀는 각각의 그림 아래, 그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묘사할 것이다. 어, 오늘 조영남 씨인가? 그 화투장 그림, 그지? 어, 무죄 판결을 받았네요, 항소심에서. 대신 그리게 한 것은, 그것은 그저 기술적인 도움이었을 뿐, 화투라는 주제를 선택해서 예술을 만들려고 했던 그 아이디어는 독창적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빵, 빵, 빵. 한정이 났더라고. 자, 아무튼 그 뉴스였고요. 자, 6번에 그러면 지은이. Believe in. 어? Which you are doing. 오우, which 앞에 선행사 있나 봐봐. 선행사 있니? 네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은 will make you more enthusiastic. 너를 좀 더 열정적으로 만들어줄 거야. Believe in? 선행사가 없죠? 그때는 what? 해석도 것이니까. 네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 자, 7번은 이하리가 It is true that time is priceless. And so, whatever you do, don't hesitate. Okay, it is true that it는 가주어, that이야 진주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네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 그러면 이현아, whatever는 anything that니 no matter what이니? whatever. 니들도 생각해봐. whatever가 anything that일까 no matter what일까? 이현? anything that이면 요 whatever you 두가 주어 목적어 볼까? 이상하지? 이상하게 당연한 거야. 니들도 잘 생각해라. 함정이 있다. 뒷문장에 주어가 있디 없디? 뒷문장에 주어가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요. 어? 없어요. 없어. 그럼 그게 불완전한 거야 완전한 거야? 완전한. 거봐, 딱 걸리는 거지. 해석을 해봐야지. 낭비하지 마. 누가? 너 말이야 너. 왜 생략했니? 명령문이야. 그러니까 주어가 없더라도 요거 자체는 그냥 완전한 거야. 명령문에는 애초에 이거 안 쓰잖아. 그지? 그래서 함정인 거야. whatever는 no matter what이야. 양보의 부사절. 오케이? 자, 8번. 미 차례는 He's a great speaker and
그는 훌륭한 연설가이다. 그래서 그리고 What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것은 He knows his subject well. 그는 자신의 주제를 잘 알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원이 했나 아까? 어? 어 시원이로 가볼까? He's a great speaker. 9번. Find someone else who has done it. And do what they did. 그치? Do의 목적어와 did의 목적어. 아 그것을 이미 한 적 있는 누군가를 찾아라.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을 해라. 자 10번에 준성이. I've heard stories of sadness and delight. 어? That would be better than those on well-known TV programs. 아 전체 퀴즈. 얘들아 내신. Those가 가리키는 걸 두 단어로 쓰시오. Those. 나는 슬프고 기쁜 이야기들을 들어봤다. 잘 알려진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Those보다도 더 좋은 The Stories. 잘했네. Those는 복수명사. The Stories. 복수 앞에 나온 Stories 또 쓰기가 귀찮았던 거야. 그치? 잘했고. 자 1번에 민서야. 멜리사는 선생님께서 그녀의 시험 점수가 틀리게 표시되었다고 말했다. That. 그치? Teacher that. 직접 목적어절을 이끄는 that. Her test 주어. Was marked 수동태가 된 이미 자동사. 완전한 구조. 자 2번에 현아야. 옆 테이블의 숙녀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저도 먹을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무튼. What는? Whatever the lady at the next table is eating is what I'll have to. 그죠? Whatever는 anything that 줄인 거고요. 잘했고요. 3번에 정윤이까지 왔네. 정윤아, 우리는 당신이 그 사이트에 처음 가입했을 때 게시한 것을 보고 싶습니다. We'd like to see what you posted. Posted의 목적어와 C의 목적어 역할. 자, 4번. 한 바퀴 돌았네. 칼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의 앞에 유망한 장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What Carl does not realize is that he has a great career ahead of him. 자, 5번. 그 팀이 결승전까지 가는 것은 모든 선수들의 희망이다. That the team will make it. 아, 월드컵이 생각나네. 독일은 이겼는데. 4년 또 기다려야 되잖아. 어디냐? 4년 후에. 중동 국가 어디던데? 카타르? 카타르인가? 카타르 아니? 카타르 간다. 진짜. 추가한 곳이야. 손흥민이가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군대를 면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한 달에 30만 원을 받으며 군 생활을 할 것인가? 소총 들고 한 달에 30억을 받으면서 축구를 할 것인가? 와 진짜 맞아요. 주급 받다가 손흥민을 받으며 넘기고 있다. 손흥민이 주급으로 30억쯤 받나? 더 받지? 이번에 더 늘었지? 아, 주급이 30억이면 한 달이 120억. 1년이면 1440억. 아. 거의 추신수보다 적은데? 추신수가 한 1년에 200억 정도씩 받지 않냐? 자, 아무튼. In context다. In context. 정의 했나? 어, 그러면 G 차례네. G야. C의 1번. In Freud's time, A. 뭐 들어갈까? Most women hoped for perhaps was a bit more freedom. 프로이드가 살던 시대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희망했던 것은 아마 약간의 더 많은 자유였다. 네. 뭐가 맞니? 네. That? What? 네. 왜? That야, what야? What? 왜? 뭐와 뭐 자리에 빈 거 두 개 빨리 찾아봐 그럼. What면? 네. What면은 주먹보 두 개 비어있다 그랬잖아. 무엇에 무엇과 무엇에 무엇? 타임. 타임이 왜? 뭘 끌고 다니냐? 타임이? 명사인데? In Freud's time은 전명구잖아. 프로이드가 살던 시대에. 에. 그거는 상관없고 In Freud's time은 어? Hoped for. 전치사 for에 뭐가 없어? 선행사. 전치사 for에 웬 선행사? 전치사 for에? 전치사 for에 목적어가 없고 또 하나?
주어. 그렇지. 워즈의 주어. 더팅 내신 거야. 그래서 해석은 got. 됐지? 왜? Because they were still limited to life at home. 왜냐하면 그들은, 즉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생활에만 여전히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지은이한테 갔네. Now. What? 잘했죠. What women want is altogether different.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지은아, 여기엔 뭐에 뭐와 뭐에 뭐가 비어있니? 두 군데 비어있는 거. 원트의 목적어와 원트의 목적어와 이한이가 도와줘라. 원트의 목적어와 또 하나 뭐가 없니? 그래, 이즈의 주어. 어, 시연이가 말해주네. The thing that women want is. 지은이 됐니? 이한이 됐어? The thing that women want. Women want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와 전체 문장 is 동사의 주어 the thing 합쳐진 게 what. 어, 그럼 여성들이 전적으로 원하는 건 뭔데? Color. They want full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career opportunities. 여성들은 원한다. 완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지? 직업 가질 수 있는 권리를. And 그리고 complete equality with men. 남자들과의 완전한 평등을. So quite a lot of women, 꽤 많은 여성들이 get angry, 화를 낸다. If they hear people say, 만일 그들이 사람들 말하는 걸 들으면. Chairman instead of chairperson 대신에 chairman이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 They say the vocabulary, 인선아, be, that we use, 그지? 선행사 the vocabulary 있죠? 우리가 사용한 어휘는 is very important,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if we say chairman, 만일 우리가 chairman이라고 말하면 they say that 생략했지, 그들은 말하는 것이다. This implies, 이것이 암시하고 있다고. 자, 지훈아, be it. 어머나? 이야, 나도 질문 던져놓고 어머나 그랬는데 몰라요 그런 건 또 뭐야? B가 두 개인데? 신경을 안 쓰고 있었나? 찬이야. 네. 뭐니? B에? 대시요. 어, 대. 무슨 역할이야?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아이고, 참나. 개그지요? 선행사 있니? 관계대명사 냅두면? 네. 어디? This implies. 뭐가 선행사인데? This implies. This implies가 선행사야? 네. 와, 큰일 났다. 아까 누구한테 배운다 그랬지? 세경미. 아까 이경미 선생님한테 배운다며. 선생님한테 배운다. 내가 죽일 놈이네. 선행사가 없잖아. 아, 전치사. 와, 어디 전치, 이 데트가 전치사야? 아니면 앞에 전치사야? 아, 찬이가 너희들한테 이걸 보여주라 그러나 봐. 자, 그들은 말한다. 뭐를? 이미 적었어. 배 니하를. 그지? 목적어 절 접속사 생략된 거야. 근데 this 이것이 implies 암시한다는 것을 무엇을? that 이하를. 역시 목적어 절의 접속사야. 그러면 찬이야, 접속사면은 뭐라고? 네가 말한 대로 관계대명사면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행사 없는 것까지 좋아. 그러면 뒤에 어때야 돼? 접속사면 완전한 구조 확인하면 되는 거야. 봐봐, 뭐가 있어? Only a man, 주어잖아. 단지 남자만이 should be in charge of a meeting, 어떤 회의를 책임져야만 한다. Be in charge of, 무슨 뜻이야? 몰라요. 무엇무엇을? 아, 당연히 모르는 게 맞는 거야. 무엇무엇을 책임지다. 오늘 알아두면 되지 뭐. 담임선생님을 뭐라 그래? 그래서 어, charging teacher라고 하는 거야. charge가 책임지다. 되게 다양한 어휘를 쓰여. charge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charge고, 전기를 충전시켜주는 것도 charge고, charge가 전하라고 들어봤니? 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건 과학자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야?
원자야, 원자. 원자에는 그 중앙에 뭐가 있니? 핵이 있어. 핵을 뭐라 그래? 뉴클리우스라 그래, 뉴클리우스. 그치? 뉴클리얼 붐, 그래서 혼자폭탄이라고 그러잖아. 핵폭탄. 그럼 여기에는 양성자가 있어, 양성자. 양성자는 뭐라 그래? 옛날에 스타크래프트의 종족이 있었지. 프로토스. 그렇지. 프로토스 종족이 있었어. 저르그랑 프로토스랑 테란이 있었잖아. 아무튼 프로토는 양성자야. 그런데 중성자라고 또 있지. 중성자. 그건 뭐야? 중성자. 중성자는 뉴트론이라 그래. 뉴트론. 자, 그런데 옛날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 전까지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라고 했어.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얘를 쪼갰지. 어떻게 쪼갰는지 알아? 책에 나오는데, 아인슈타인 사진 못 봤니? 어떤 사진 교과서에 수록돼 있디? 그렇지, 현해빙거 해봐. 네? 해봐, 한번 빨리. 어떻게? 그렇지, 저렇게 저렇게. 어, 혀를 내민단 말이야. 혀 내밀고 내놓은. 그러니까 얘가 열받아서 막 분열을 일으키는 거야. 그때 발생하는 게 뭐야? 그때 발생하는 게 일렉트론인 거잖아. 그래서 어, 전자. 그치? 전자가 발생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걸 얻어서 발전을 한단 말이야. 원자력 발전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시키잖아, 우라늄으로. 자, 거기에 쓰이는 게 이게 charge야. 그래서 니네 이 충전기를 charger라고 해, charger. 수능 기출로 나왔어, 18번 문제로. 충전하다. 이렇게도 쓰이고. 그지? 책임을 지다. 또는 책임을 지우다. 아니면 뭐로 쓰인다고? charge. 돌진하다. 이렇게 해서 돌진하다. 요금을 부과하다. 뭐 하여간 되게 다양하게 수능 지문에 맨날 나오는 거니까 너 알아는 두셋. 아니야, 이거 B 맞아 해야지. 2번의 답은? 3번. 3번의 What that brought. 그러면 숙제는 122부터 125. 아, 무슨 125야, 주말이 있는데. 125. 다 풀고. 아니야, 하나 더 가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133까지는 최소, 아니, 더 됐을 텐데. 화목관하고 맞추자. 137까지. 이들 원래 이거 숙제로 128까지는 해오라 그랬을걸 내가? 풀어오라 그랬어, 맞아. 137까지. 잠깐 대기. 잠깐 대기. 그대로 있어. 내가 오늘 더 설명합니다. 오, 나 나오네. 야, 그 영상 막 아무 회사한테 보내. 딱 보는데 이 얼굴 나오면. 와, 진짜 씨발 개 같겠다. 역겹겠다. 왜? 이제 핸드폰 두 개. 어, 이거 뭐 폰이야? 갤럭시야. 왜 지워? 왜 지워? 뭘 지워? 알림. 비트업에 훔쳐갔지? 가위바위보 하자. 안 되신 거면 이거. 나 손이 없는데. 야, 이거 녹음 중이야. 아, 너야? 뭐가 나야? 아, 내가 훔쳐가잖아, 그랬구나. 아, 얼굴 안 나와. 노동 형이에요. 서준이에요. 노동 형이 저 나만 안 했어. 유난생. 아 씨. 진짜 진짜 어렵죠. 뭐야? 뭔 거야? 진짜 미쳤네. 죽어. 뭐야? 빨리 지금 뭐야 하지 말고. 와, 미쳤다. 이거 왜 빠졌어? 나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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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셨어. 찬이가 부셨어요. 찬이가. 찬이가 부셨어요. 찬이가 부셨어요.
선생님 잔이 고프셨어요. 아 이거 생코 떨어뜨린 거야? 아 빨리 주문하니까 핸드폰 줘 빨리. 이제 또 그러나? 아니 그 말고 핸드폰을 주문하라니까. 여기 안에 나서 또 있다 안에. 선생님 잔이 고프셨는데. 나서 또 있네. 잔이 고프셨어요 선생님. 와 지금 찬이야 뭐해? 아 맞죠. 빨리 사과 이따가. 네 진짜 사과라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거 반을 영어는 거야 다음 시간에. 철제 큐. 야 이거 뭐냐? 야 저거. 아. 뭐라고? 왜 왜? 안 보는 거 더 나. 야 수찬이가 네 이거 보고 아 씨발. 내가 언제 이거? 내가 언제 이거? 내가 붙잖아. 여기 넣으면 됐는데. 팀강의실로. 어디 가는데? 예 어디로요? 어디로요? 팀강의실. 팀 강의실? 어, 어찌 와이파이 됐네. 안 돼? 어. 어, 이거 안 받은 거 지금? 이거 안 받은 사람? 어? 어, 잠깐 누구 다 챙겨줄게. 네네. 또? 팀 강의실로 김현수 쌤 나하고 저희. 넌 받았니? 능률량.